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 스타버스트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저희 집에 까라솔이 한 두 개, 세 개 있어요. 얘가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거의 비슷하죠? 지금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여기 라인이 별로 없고 또 새 자구도 색감이 별로 없는데요. 햇빛을 많이 보면 굉장히 새 자구들이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쌍두로 나왔죠. 제가 적심에 꼬집게 하고 나서 밑에도 쌍두로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 얼굴이 작은 아이는 하나가 나왔어요. 아주 비슷해요. 근데 다른 아이, 스타버스트라는 아이 무늬가 좀 틀리죠. 그래도 다 꼬집기 해서 두 개, 한 개, 한 개. 요 큰 얼굴에만 두 개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한 개가 나오고, 이거 제가 까라솔 꼬집기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까라솔, 저기 위에 새 자구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쌍두가 색깔이 노릇노릇. 약간 창가에 있다고 이렇게 색감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 얼굴들이 좀 더 커지면 훨씬 예쁘겠죠. 스타버스트랑 까라솔이랑 뭐가 다를까요?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색감 차이에서 조금 다르고 잎끝이 조금 다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타버스트라고 따로 아이가 있어요. 까라솔이랑 요렇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은 달라요. 무늬도 다르고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제가 분갈이를 오래 안 해줄까 하고 지금 미뤄두고 있었는데 예, 보여줄까요? 왜 분갈이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공중뿌리를 이렇게 수염처럼 길게 뿌리를 뻗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줘야 될 거, 봄이나 가을이나. 그래서 오늘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분갈이 시작합니다. 제 분갈이 영상, 어머나 어머나 시끄러워라. 제 분갈이 영상 여러분들 자주 보셔가지고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거 보세요. 잎꽂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위에 흙은 오래돼가지고 제가 얘는 물도 잘 먹어요. 물도 잘 먹고 완전 땡볕보다는 창가 햇빛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들이 완전 땡볕에 가면 좀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물 주는 거 좋아하는데 얘도 물을 많이 먹고 자란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은 다 물을 잘 먹고 자라요. 물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와 뿌리가 그냥 밑에까지 갔네요. 흙이 막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공중뿌리를 이렇게 길게 냈네요. 그래서 분도 갈아줄 겸 이런 공중뿌리들이 이렇게 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애들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그래서 뽑았어요. 뿌리가 나쁘진 않아요. 뿌리도 건강하고. 네, 분도 동글동글 해가지고 자리도 차지하고 해서 겸사겸사 그냥 사각분으로. 그냥 교체해주려고. 뿌리도 튼실하죠. 조금 자를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긴 뿌리는. 오! 이 정도로. 우리 여기 생장점만 뭉치지 않으면 거의 분갈이 몸살 없이 잘 지나가요.
요 근래에 제가 분갈이 하면서 엉덩이 간질간질 얘기를 많이 안 했네요. 겨울 분갈이 할때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 엉덩이 생장점 항상 자극해 주시라는, 해주면 좋아요. 제가 사놨었던, 4개만 원 주고 사놨었던 요 분, 여기다가 밑에 난석 깔았어요. 난석 깔아서, 그렇게 분이 크질 않아가지고, 얘가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키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앞으로 갈까요? 제가 막 영양 줘서 막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좀더 키워도 되는데, 저는 막 많이 크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흙을 척박하게 쓰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분을 크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도 잘안 크면서 조금 야물게 크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는 무조건 야물게 크는 게 중요하답니다. 옥상이나 이런 데서는 좀 사이즈가 커져도 감당할 자리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고 야무지게.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소복해도 물 주면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육이들은 마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쑥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흙을 너무 많이 위에까지 채우면 좀 부담스러워요. 위에 뿌리가 막 보일 정도로 뿌리가 위 하나에 뿌리가 위로 올라왔어요. 스타버스트예요. 22년 4월. 모자주고요. 또 키가 있으니까 받침대도 하나. 당분간 받침대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이꼬지로 있던 아이도 여기 같이 자라라고 올려줄게요. 조금 얘한이 화분에 심으니까 훨씬 조금 난것 같죠? 더 예쁘죠? 더 예뻐야 되죠. 분갈이 새 집으로 옮겨줬는데, 그죠? 예, 스타버스트예요. 까라소리랑 뭐 비슷하게 키워주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크는 아이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